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5일 수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외신을 국내에 전해온 정상추 회원들에 대해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매도하고 나섰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윤상현 부대표께서 그 패스를 잘 받아서 슛을 날리셨네요. 박 정권의 이 정상추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SNS의 여론을 괴담으로 몰아세운 뒤 하나 둘 잡아드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반칙이 난무하는 소림축구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들입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세계 유수의 언론 보도가 괴담이 되고 이를 전한 시민 모임이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되는 시대. 이럴수록 힘내야겠죠?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도 일제치하 독립군의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다섯 분 늘었네요. 여러모로 어려우실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5,807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모은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 참다 못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 측, 이들의 요구들은 깡그리 무시한 채 파업 대체 인력을 투입해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서비스 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회장에게 불법적인 대체 인력 투입을 당장 중단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삼성은 즉각 대체 인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술력이 안 갖춰진 대체 인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사이버 MBA라는 회사의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여 KT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제의 회사는 중앙일보 그룹 회장 홍석현 씨의 아들로 현재 JTBC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2대 주주고 또 유종화 전 외무장관이 3대 주주인 회사였다는데요. 글쎄 이석재 회장이 그 문제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면서 유종화 외무장관과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으로부터 인수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이 같은 정황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홍 회장님은 조사도 안 했다네요. 삼성 일가의 비리는 특별히 정중히 모시고 있는 저희 고발뉴스. 이 사건도 열심히 취재해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금융당국의 조삼모사식 대책에 소비자는 물론 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굿업계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금융당국의 졸속 대책.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물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 정부가 실제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한 단체가 함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중근 의사를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단순 범죄자로 깎아내리는 망언을 내뱉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이딴 망언에 분노한 국민들. 교학사는 이번 아베 망언도 국사 교과서에 반영할 것이냐며 박 정권과 또 교학사 교과서 쪽으로 분노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친일 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앞장서서 지지해온 박근혜 정부. 과연 아베 정권의 망언, 이 망발에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국민파업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고발뉴스 물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월 25일 국민파업의 목표는 박근혜 퇴진인데요. 퇴진의 이유는 첫 번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랄까 기초연금 이런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민주노총 침탈을 비롯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의 핵심 이유이고, 그래서 국민파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부산 부성고. 이 학교에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교과서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오늘은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왜곡된 역사 해결은커녕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 친일을 미화하는 내용이 여전합니다. 독도 영유권 기술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교과서 355쪽,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계기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독도와 센카쿠 등이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등장할 뿐 한국 정부의 해양 영토 지도는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일본의 입장입니다. 지난 31일 아베 일본 총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독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분쟁은 없다며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님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의 해괴한 작태 때문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일본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친일 교과서를 채택한 부산 부성고. 179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유일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학교 재단이사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이 학교 입학식 때는 박정희 대통령 영해 참석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정치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박근혜, 박근영 자매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유경재단 경영권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죠. 그러던 자매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봅니다. 문제의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에 대해 조선 위안부는 일본군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지지한 정부, 외국 사람들이 역사 인식이 박 대통령 일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일본이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수를 철거하면서까지 위안부 만화전을 기지했습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고 참배했던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그는 이런 한국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일 망언으로 유명한 미국인 토니 마라노, 그의 주장이 차라리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기자가 어린 소녀를 위안부로 동원한 건 일본이 가혹 행위가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정희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일본 제국 군대에 혈서 쓰고 자원하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 왜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겁니까? 고발 리포트 오주르디였습니다.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의 고발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여의 문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재밌고 또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개그우먼 곽현원 씨의 인터뷰쇼 뉴스초대석 사실은 코너입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 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마치 좋은 대학을 보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거리의 교사, 거리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장혁 전 종교조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지금은 사단법인 학벌 없는 사회 대표를 맡고 계시죠. 장혁 대표님 모시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오늘 너무 옷이 고우세요. 네, 곧 명절이어서 네. 명절 분위기 좀 내습니다. 아, 네. 아마 방송은 명절 이후에 나갈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저희 뭐 녹화는 지금 뭐 명절 네. 전이니까요. 네, 네. 뭐 또 늘 명절 같은 기분으로 지내면 아, 예. 좋잖아요. 그렇죠. 아, 또 이렇게 고운 옷,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또 네. 쓰셨더라고요. 눈맞춤, 교육은 사랑이다. 네. 네. 따끈따끈한 책이더라고요. 네, 선생님. 12월에 나왔습니다. 반응이 뜨겁죠? 뜨거우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뜨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삼성식 줄 세우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 자, 최근요, 이 삼성이 대학 총장 추천제를, 자, 이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많은 시민들의 이 반발에 이 부딪혀서 무산화됐습니다. 무산화되긴 했지만, 기업이 나라를, 그리고 대학을 주물주물 할 수 있다, 이런 사태는 참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삼성의 대학 줄 세우기에 한국 교육이 지금 멍이 깊어질 것만 같은데, 자, 이번 사태, 비록 무산은 되긴 했지만 이런 시도조차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금방 멍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요. 멍이 든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이것이요. 아, 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기업이 할당을 해서 인원을 대학에다 주고 그 대학 고 할당된 인원들만 채용을 하겠다 또는 네. 시험을 볼 자격을 주겠다. 이거는 정말 지나친 횡포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 나쁘게 된 하나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저희가 예전에 고발 뉴스 저희가 방송할 때도 그 성균관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삼성의 어떤 그 기업식, 기업 네. 논리의 그 대학 교육 저희가 한번 진단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 논리가 교육에 파고드는 것이 이미 한 15년 네. 이쯤 됐고요. 그러니까 교장도 CEO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죠. 그리고 학교는 학교라는 본래의 기능, 즉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네. 요즘 우리가 흔히 민영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리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리 행위를 한다는 건데 그 영리 행위가 학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리 행위의 극단된 모습으로서 서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서열이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상식이 상식인지 올바른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네.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기업에 취업하는 아이들을 대학에서 그냥 할당해서 데려오겠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까지 왔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 대표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상식인지 아닌지 올바른 건지 그런지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까지 왔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01학번인데 네. 아,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근데 저희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뭐 취업 박람회 취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정말 만연화되어 있어서 좀 막상 학교를 들었을 때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취업인가라는 생각 네. 그리고 이게 바른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고 이제는 그 취업이라는 게 대학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진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학교 때부터 고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정도로 취업이라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취업이라는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하죠. 때문에. 네. 먹고 사는 문제라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취업이라는 것만이 교육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네. 교육은 열매를 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뿌리와 나무를 기르는 게 목표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열매는 충분히 맺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뿌리도 그만이고 그 줄기도 그만이고 오로지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만 고민하다 보니 교육이 일어나야 될 많은 공간들, 즉 학교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여러 가지 단계적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왜곡되고 나빠진 지점이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당장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건강한 뿌리, 줄기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는데, 자, 지금 교육기관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대학까지 네. 이 삼성이 줄 서는 상황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자, 교육풍토 개선, 개혁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지요.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망할 수는 없잖아요. 망하면 안 되죠. 네. 네. 지금 삼성이 지금 이렇게 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이 많은 대기업들의 마음일 거예요. 사실 대변하고 네.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기업의 줄이 또 생겼는 거죠. 네. 기업의 줄에 그 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줄이 하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생겨난 줄이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계속 줄 세우기로 이어지는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나쁜 사회 현상들이 생긴 이 조건 자체가 교육이 개혁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 네. 개혁 가능해야 되고 네. 그런 방안은 저희가 또 세 번째 사실을 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네. 할게요. 자, 책을 쓰셨어요. 눈맞춤 교육은 사랑이다 라는 책. 너무 잘 쓰셔서 네. 저도 읽으면서 참 감명 깊었던 구절들이 있었는데, 자, 저서에 보면요, 굉장히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꼭 시를 읽혔다라는 네. 내용들이 있는데, 시를 읽혔다? 요즘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시를 읽어도 그냥 안 읽고요, 밑줄 긋고요. 네. 뭐 시인의 마음은 뭐 그런 그 어떻게든 수능의 내용, 네.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에 네. 맞춰서 저희가 외우고 시를 읽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는 읽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시를 읽게끔 하셨는지. 그러니까 수능에 맞춰서 시를 공부하면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비유법이 뭔지. 은유가 무엇인지. 네. 여기서 나온 고추의 의미는?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거를 따져가면서 네. 공부를 했는데 그게 고추인지. 아니라 네. 시를 그대로 외우다 보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느낌, 네. 그다음에 감성. 감수성 이런 것들이 몸으로 체화가 돼요. 네. 그래서 몸 안에 그 운율과 의미와 그 내용들이 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외우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교육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검증된 교육법 중에 하나예요. 시 네. 외우기가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시를 읽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렸잖아요. 없죠. 네. 네,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를 외우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낭만이기도 하고 네. 기쁨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든가 네. 뭐 시간 낭비라든가 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조건도 없어요. 네.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시를 하나 다 외우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박수도 치고 맞아요. 기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시를 다 외우면 미쳤어? 뭐 이런 반응이 그렇죠. 나올 정도로 네. 사회적 공감대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럴수록 더 한번 돌아보자.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역사와 그 깊은 인간의 내면성과 그리고 시가 뿜어내는 시대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한번 체화해보자. 그런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시를 읽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희망으로 네. 썼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 당시엔 참 좋았죠. 네. 처음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시를 외움으로써 자기도 뭔가 지적인 수준을 갖는다거나 또 외운 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활용하다 보면은 그 바,
반응들이 뜨거우니까 어머 그걸 이러면서 막 반응이 뜨거우니까 그걸 또 좋아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2001학번이라 그러셨죠?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점수를 매겨주지 않으면 안 외우죠. 그렇게 좀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좀 시를 분석했어요. 네.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고 참 안타까운 네. 세대였는데 자, 그 대표님은 그 불리는 또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가 거리의 교사, 아, 선생님 네. 이렇게 네. 부르시는데 자, 두 번이나 해직을 네. 당하셨어요. 자, 정부의 무차별적 통보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때 심경은 어떠셨나요? 네. 그때 제가 두 번째 해직은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네. 거부 선언들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들 했는데 저희도 거기 동참했거든요. 네. 그러다 그걸로 아.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 3년쯤 질질 끌다가 해직이 됐습니다. 가슴 참,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정치적 자유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 그럼요. 정치적으로 내가 어떤 의견을 의사를 가질 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죠. 그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 두 번째 사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가르치는 일. 기계 아닌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제가 오프닝 때 그 루스의 말을 이제 네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사실은 상식 중에 상식이란 말이죠. 그럼요. 교육이란 것이 왜 기계를 만드는 일입니까? 인간됨을 가르치는 일인데 자, 그 책에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이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교육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계라는 비유를 쓰셨는데요. 요즘은 상품이라는 비유를 또 많이 씁니다. 스펙이란 말 아시죠? 네. 이 스펙이란 말이 사실은 바코드죠, 바코드. 그래서 네. 그 인간의 바코드가 스펙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은 상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품, 즉 서열과 학벌도 일종의 상품이죠. 네.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에 근거한 쓰임새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교육이냐는 거예요.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성숙하고 또 내용성 있는 어떤 인격체로 자라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나의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고유한 어떤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네.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상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상품성이 없으면 스펙이 없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 네. 같고 그리고 네. 상품이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못 만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그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의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능력들이 또 많이 플러스가 되어야 교육이 일어나는 건데 네.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것을 비웃고 또 천시하고 네. 낙오자 취급을 하고 패배자 취급을 해서 사람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해요. 그게 네. 참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예전에 저희도 네. 한때나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취업을 못하고 우리 기본적인 영어 성적을 못 이룬 아이들은 아,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는데 좀 우리가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내가 우선이고 나의 개성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왜 영어 성적 그리고 나의 온갖 스펙들이 왜 나를 설명해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선생님 예전에는 우리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스승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네. 썼었어요. 그렇죠? 참 뭔가 의미,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는 스승님 하면 왠지 뭔가 가슴이 찡해지고 뭔가 뭉클하고 뭔가 나를 지원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은 뭐랄까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자, 현재 교사에게 스승과 좀 다른 의미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네. 예전에 스승은
그 인격과 만나는 거였어요. 네. 선생님의 인격과 학생의 인격이 만나서 어떻게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하고, 스승은 스승의 전 인격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요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이 한 반에 한 30명 내지 40명이 있는데요. 30명이라고 쳤을 때 그 30명과 교사 하나가 만나거든요. 네. 이제 기능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또 공부를 요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스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공부들을 해요. 네. 아까 영어 말씀하셨는데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잘하려면, 친구들보다 좀 잘하려면 먼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 딱 올라오면 어떤 애들은 그냥 샬라샬라샬라 대화가 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ABC도 모르는 애가 있어요. 이런 격차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학생들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애는 잘해서 자고, 못한 애는 못해서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인격의 소통은 커녕, 네. 이 학습이라는 기능적인 조건조차도 만족할 수 없는, 네. 그런 조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더 심화되고, 네. 격차는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승으로 만나기보다는 교사도 아니고 요즘은요, 서비스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종의 보육 개념이죠. 보육. 네. 얼마 전에도 교사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많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교사는 지금 현재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이 학생들을 이 다 격찬하고 막 서로 너무나 다른 가정 형편에서부터 실력까지 너무너무 다른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잘 돌봐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돼버린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공교육이 좀 무너졌다. 네. 그렇죠. 학교에서 진정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막 생각하는 네. 친구들도 많고요. 조금 이거 어떻게 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할 수 있어야만 하죠. 개선이 안 되면 모두가 탈락하고 없는데. 모두가 죽고 모두가 상처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이제는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이 삼성이 자기 회사를 학교에 이렇게 줘가지고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뽑겠다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는 네. 이제는 개혁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까지 왔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현실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들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처 방안,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개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 사실은 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눈맞춤이 사랑으로 교육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자, 근데 왜 눈맞춤일까요? 눈맞춤이 사랑으로 교육변을 이끌 수 있다? 오, 눈맞춤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그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개별화됐다는 거거든요. 네.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화됐어요.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요즘 네. 형편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눈맞춤이라는 것은 너를 만나는 하나의 그 기회거든요. 네. 눈을 맞춤으로써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쓰고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이 다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들을 찾아갈까를 고민해 보고 네. 이런 시발점이 눈맞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별화된 개인이 결국 이 개별화된 개인으로서 사회적인 나를 깨달으려면 너를 만나야 되는데 너를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 우리는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대화보다 더 강렬한 게 눈맞춤이에요. 네. 그거는 서로 간의 타자성을 서로 간에 확인하고 이해하는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눈맞춤이라는 표현을 썼죠. 아,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일명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 컨택? 그렇죠. 근데 눈맞춤이 더 표현이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어린애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구지? 라고 깨닫는 바로 그 장면이 엄마와의 눈맞춤이래요. 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부딪힘이 눈맞춤이라는 또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인간의 타자성이라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요즘에 대화 나눌 때 솔직히 서로 눈 쳐다보면서 맞대 이게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 네. 나누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이 되거든요. 애인끼리 와서도 서로 각자 휴대폰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그런 남자는 안 만나요. 네. 눈 맞춤하는 네. 상대방을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워낙 또 이 휴대폰에 빠져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덥고 사람 얼굴 좀 쳐다보자.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고발 뉴스 오는 길에 네. 지하철을 딱 타고 오면서 네. 참 좀 안타까웠거든요. 지하철 타면 다 이렇게 네. 휴대폰을 보고 있고 네.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그렇게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저희 딱 지하철 타면서 어디 잘생긴 사람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보는 네, 시간도 가졌는데 맞아요. 그런 낭만이 너무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눈만 치면. 네. 자, 그런데요. 자, 또 책 내용 중에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네. 언급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네. 아, 청소년들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잖아요. 네. 근데 청소년들은 사람들이 자꾸 미래의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맞아요. 오늘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을 위해서 네가 오늘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다고요. 네. 오늘 뭐 5시간 자면 내 미래의 부인이 네네. 얼굴이 바뀐다고 네네. 이런 거 있잖아요. 4당 5랑 막 이러면서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네, 자면 떨어지고 네. 오늘을 참고 견디면 미래의 내일에 행복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하나의 큰 그 교육적 화두였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아기든 오늘 태어나서 오늘 살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 속에 놓여 있어야 그 즐거움이 결국은 인생의 즐거움으로 연결된다. 사실은요. 청소년 헌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게 90년대 만들어진 건데요. 그때 이미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때 미래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오늘을 참고 견뎌라 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요즘 청소년 인권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인권이라는 말에 담겨진 뜻 중에 하나도 그거죠. 네. 오늘 내가 인권의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인권의 책무자로서 또는 사회적 인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한 중요한 그 가치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또는 현 조건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살려고 노력할 때 결국 자기 삶을 개척할 수도 있고 새로운 네.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참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냐 그러면 정말 죽어도 고3 때는 돌아가고 그쵸. 싶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너무 안타까운 말인 네. 것 같아요. 고3 때도 충분히 돌아가고 싶은 네. 아름다운 시절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참 그렇지 못하는 이 현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후배 교사들이나 안 그러면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또 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하고 싶은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그러면 네. 좀 가장 하고 싶으신 네. 말씀. 우리 청소년들이 네. 19살, 20살이 되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20살에 가장 유식하대요. 아. 그리고 21살에 가장 무식하대요. 어머나, 왜요? 그 무슨 말이냐면 2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수능 치고 나면 땡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나 헛된 지식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스무 살이 되도록 그렇게 그 긴 시간,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금방 잃어버려야 될, 잊어버려야 될 지식을 공부한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네. 그래서 교육을 제발 좀 바꾸자, 이제는. 네. 이제 우리 충분히 아이들하고 실험했다. 15년
약 15년 정도의 이 시장 상품화 교육이 진행됐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교육적 용어로는 수월성 교육 또는 쉬운 용어로는 엘리트 교육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해보니 정착된 거는 서열, 등수밖에 없고 지금은 기업에서조차 등수를 따져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혹한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육을 바꾸자. 상품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꾸자. 그리고 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자각할 때는 가능해진다. 네. 그런데 가장 이 고통을 받았던 우리 청소년들이 먼저 자각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싫다예요. 네. 이런 학교 싫다. 이런 맞아요. 교육 싫다. 계속 막 학교를 뛰쳐나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가출했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탈출했다 그러고요. 네. 더 나가서 요즘 독립했다는 표현까지 써요.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청소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또 학교가 그리고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각성을 갖고 좀 이렇게 보던 거를 이제 이렇게 보자. 예, 네. 삼성이 저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막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뭐 지역 차별할 수 있어? 남녀 차별할 수 있어? 학교 차별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루 뭐 유보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지화됐잖아요. 근데 유보한다 네. 그러면 안 돼. 폐지한다 해야 되고요. 네. 그것이 망언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지길 원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거리의 교사 장혁 대표님 모시고 참교육에 관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실은 삼성식 줄 세우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 네. 희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이 시장 자본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참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시각이 깨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희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요. 가르치는 일, 기계가 아닌 인간을 만드는 일이다. 인간을 만드는 일이죠. 당장의 열매가 아닌 굳건한 아주 튼튼한 뿌리를 밑바탕을 만드는 일이 바로 참교육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눈맞춤이 사랑으로 교육 변화를 이끌 수가 있다. 네, 눈맞춤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 참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살아날 수 있고요. 우리 교육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루빨리 좀 기계가 아닌 정말 아, 나 제대로 인간다운 교육을 받았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꼭 확인해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각해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번 유쾌한 진행으로 다양한 사실을 이끌어내주고 계시는데요. 곽현아 씨, 오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세 가지 사실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가족의 중앙일보가 소유한 극장이죠. 메가박스. 지난번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함부로 내려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관을 갑자기 줄였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수요가 많으면 극장을 더 잡아줘야 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노려하는 분들, 메가박스에는 왜 안 물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주 훈훈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컬투나 영화배우 조달환 그리고 이경영 씨, 이분들이 이 영화의 감동을 함께 나누겠다며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섰답니다. 저희 고발뉴스, 영화 기획, 펀딩, 제작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홍보맨을 자처하고 나서왔는데요. 흥행 대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부터 영화 보고요. 인증샷 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거죠?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 일이 없었겠지. 여자한테 전화를 받은 걸 때리는데 수상해요. 아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훈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웠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